여행 나는 연휴 이렇게 좀 코로나 이후로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사상도 점점 간소화되고 앞으로 점점 더 사라져 가겠죠.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 가족의 사랑이나 그 하느님의 은총 그리고 이 제사상에 담겨 있는 조상들의 지혜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고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남은 연휴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건강하게 또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. 오랜만에 고향 방문해 주신 분들, 주일촌님 잠깐 오셨는데 제가 주일촌 대신해서 환영의 또 인사를 드리고 수성구청장님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남은 연휴 수성구에서 행복한 시간 되시고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주 하느님, 주님께서 마련하신 한가위 명절을 지내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였으니 저희가 받아모신 성취의 힘으로 언제나 이웃과 화목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섭리에 감사하게 하소서.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께서는 여기 모인 교우들에게 천상 복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구원의 복음으로 길러주시어 언제나 이웃 사랑에 힘쓰게 하소서.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 아멘.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. 아멘. 주님과 함께 가서 가족의 사랑을 나눕시다. 아멘. 감사합니다.